현대중공업이 수요 예측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마감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1조 80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5조 3,26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엔 국내외 기관 1,633곳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1,836대 1로 SKI 테크놀로지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에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450만 주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청약을 마친 뒤 오는 1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